푸저널입니다. 오늘은 센시어리의 11월 2차 신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자체 제작 먼저 살펴볼게요. 한 달 정도 있으면 크리스마스인데 이번 센시어리에서도 크리스마스 컨셉의 자체 제작 상품들이 출시가 되었고 사입 상품에서도 소량 입고가 되었거든요. 제가 만든 크리스마스 컨셉 제품입니다. 떡매고 사이즈는 80x106짜리로 요런 직사각형 모양 떡매입니다. 제 손바닥만 하고 평범한 사이즈예요. 너무 작지도 않고 크지도 않은 그런 사이즈입니다. 크리스마스 컨셉이기 때문에 레드랑 그린 색상의 떡매 준비를 해봤고요. 그 뒤에는 크리스마스랑 별개로 겨울 컨셉 떡매입니다. 그래서 하늘색이랑 하얀색 해가지고 화이트톤 떡매는 또 많이 없는 것 같아가지고 요 두 가지를 제작을 했습니다. 겨울 컨셉은 내부의 그림 패턴이 똑같고 크리스마스 떡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조금씩 다른 그림을 갖고 있습니다. 요거는 센 사장님이 직접 만드신 떡매이고 약간 불규칙한 체크무늬 떡매입니다. 요것도 크리스마스 컨셉으로 나온 거고 얘는 레드랑 그린, 그레이랑 브라운 요렇게 해가지고 불규칙 체크떡매 하나가 출시가 되었고 50매씩 2종이 한 세트인 제품입니다. 그리고 다음도 떡매인데 이것도 센 사장님이 직접 만드셨고요. 기본적인 레터링 떡매인데 여기에 크리스마스랑 어울리는 색감의 무늬들이 들어가 있어요. 물감 무늬라던가 아니면 이런 원형 무늬 보시면은 크리스마스의 그런 전구 같은 모양을 좀 표현을 하신 것 같습니다. 크리스마스지만 기본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떡매 하나가 출시가 되었어요. 그 당시에 제품 제작이 조금 늦어져서 실물로 못 보여드렸는데 이렇게 이번 신상을 받으면서 이 제품도 받아볼 수 있게 돼서 실물로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 잠깐 가져와 봤습니다. 이런 여러가지 다각형이 그려져 있고 두 개가 겹쳐져 있는 모양입니다. 투명 스티커고요. 세 장이 한 세트인 제품이에요. 이것도 이제 센 사장님이 만드신 제품입니다. 투명 스티커고 크리스마스에 어울리는 그런 영단어들이 가득 들어가 있어요. 색상은 크리스마스답게 그린이랑 레드로 구성이 되어 있고 여러가지 크기랑 여러가지 터치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세 장이 한 세트인 제품이에요. 투명한 상태로 붙여줘도 좋지만 테두리 따라가지고 잘라가지고 붙여도 너무너무 예쁜 그런 레터링입니다. 기본 레터링이에요. 요것도 센 사장님이 만드신 그런 투명 스티커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레터링이랑 요런 크리스마스에 어울리는 그림들이 가득 들어가 있습니다. 트리부터 요런 종, 리본, 산타, 루돌프 귀여운 그림들이 잔뜩 들어가 있어요. 요것도 세 장이 한 세트인 제품이에요. 다음은 수진이아님 제품인데 크리스마스랑 어울리는 아트지 무광 재질의 스티커입니다. 요 앞에 크리스마스 트리가 그려져 있는 제품은 라벨 스티커고요. 하늘이랑 집이 그려져 있는 배경지 스티커가 들어있습니다. 나비랑 시계가 같이 그려져 있는 매우 빈티지한 그런 제품인데 브라운이랑 핑크톤을 띄고 있고요. 배경지 스티커가 하나 들어있고 라벨 스티커가 이렇게 하나 들어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너무 마음에 드는 제품이에요. 재질이랑 너무 잘 어울리고 빈티지 좋아하시는 분들께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색감이 너무너무 잘 뽑힌 그런 제품이에요. 빈티지 하시는 분들께 추천을 드립니다. 그런 다음으로 사입 제품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제품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투명 마스킹 테이프고 영어 레터링과 손모양이 들어가 있는 제품이에요. 약간 레트로한 느낌도 나고 감성에도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빈티지에 매우 잘 어울릴 것 같은 그런 제품입니다. 두께감은 생각보다 두꺼운 펜마테입니다. 블랙 테두리 펜마테가 하나 출시가 되었어요. 다음 제품입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나비랑 코스티커가 함께 들어있는 제품인데 저는 분홍색 옵션을 받았습니다. 이런 큰 사이즈의 꽃송이들이 들어있고 나비가 들어있는데 나비 반은 꽃으로 구성된 제품입니다. 이거 아주 예쁜 것 같아요. 감성에도 어울리고 빈티지에도 어울릴만한 그런 제품인 것 같습니다. 옆모습을 보이고 있는 나비도 있고요. 나비랑 꽃스티커 특히 반쪽이 꽃으로 구성된 게 아주 예쁜 제품입니다. 다음 제품입니다. 이거는 조그만한 꽃송이 스티커인데 보라색 꽃 제품을 받았고요. 이런 디자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꽃 모양도 굉장히 여러 가지예요. 조그만한 사이즈들이라서 사용하기 굉장히 간편할 것 같습니다. 하나하나 포인트 주기 너무 좋을 것 같은 그런 제품이에요. 이런 꽃 스티커, 조그만한 꽃 스티커 찾으시는 분들께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꽃 스티커가 너무 크면 또 부담스러운데 이런 것들은 작아가지고 사용하기 편하거든요. 다음 제품입니다.
이거는 사물 스티커고 폐수로 구성된 제품입니다. 꽃이랑 책, 선물 상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한 디자인당 이렇게 두 개씩 들어있어요. 빈티지나 감성에도 잘 어울리는 제품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사이즈가 조금 작은 제품이다 보니까 사용하기에 부담스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런 꽃바구니 너무 예쁘고 약간 빈티지한 느낌도 살짝 나는 그런 제품이에요. 다음 제품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큐빅 입체 스티커예요. 저는 하트 모양을 받았는데 그냥 동그란 원형 큐빅도 있고 진주 모양, 물방울 모양 이렇게 다양하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보시면 색상이나 사이즈도 굉장히 다양한데 위쪽에는 조금 작은 사이즈고 내려갈수록 점점 커지는 그런 제품입니다. 붉은색, 흰색, 분홍색, 뭐 찐분홍색 이렇게 색상도 다양합니다. 이런 큐빅 입체 스티커가 닭고에 생각보다 잘 쓰이더라고요. 제 영상 많이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전 진주나 큐빅 스티커 이런 것도 되게 많이 쓰거든요. 닦고할 때 입체 스티커 없으신 분들 추천드립니다. 다음 제품입니다. 요거는 이제 숫자랑 여러가지 기호들이 들어가 있는 제품인데 흑백으로 된 스티커고 꽃이 함께 그려져 있는 제품이에요. 숫자 스티커. 근데 흑백이라서 부담스럽지 않고 굉장히 예쁩니다. 사이즈는 요정도 요정도로 뭐 작지도 크지도 않은 사이즈예요. 퍼센트 모양 여러가지 특수 기호들이 다양하게 들어있어요. 숙자가 검은색으로 칠해져 있는 제품도 있고요. 이런 거 감성 닦고에도 정말 정말 잘 어울립니다. 곱하기 모양도 있고요. 느낌표도 있습니다. 물음표랑 달러 모양 이렇게 다양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흑백 빈티지에도 잘 어울리고 감성에도 너무너무 잘 어울리는 제품인데 디자인까지 예뻐가지고 이 제품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제품입니다. 센시어리에 인물 스티커가 여러가지 들어왔는데 학생 컨셉에 스티커입니다. 이렇게 깜찍한 교복을 입고 있는 인물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화복부터 동복까지 다양하게 들어있습니다. 교복 겉에다가 뭐 외투를 걸친 그런 제품도 있고요. 아주 아주 예쁩니다. 감성 뿜뿜한 그런 제품이에요. 굉장히 귀엽죠? 그림체가 아주 아주 귀엽습니다. 시원한 하늘색 교복을 입은 학생도 있고 테니스 치고 있는 학생. 자세도 굉장히 다양하고 사이즈 같은 경우는 요정도 기본적인 사이즈입니다. 너무 작지도 크지도 않은 보통 사이즈예요. 재질 같은 경우는 매트한 종이 재질입니다. 교복을 입은 학생 컨셉의 인물 스티커가 하나 입고가 되었습니다. 다음 제품입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약간 매트한 펫이라서 재질부터 너무 마음에 드는 제품인데 너무 감성적이고 부드러운 그림체의 인물이 들어있어요. 상반신만 있는 것도 있지만 전신이 그려져 있는 것도 있고요. 앞에서 보여드렸던 인물 스티커랑 비슷한 사이즈입니다. 이것도 색상별로 컨셉이 다 다른데 저는 노란색 색상의 인물을 받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인물 너무너무 마음에 드는 제품입니다. 무광이기 때문에 더욱 예쁜 것 같아요. 이 질감이랑 잘 어울립니다. 한 디자인당 두 개씩 들어있어요. 저는 너무 작은 사이즈는 좀 불편한데 사용하기 다꾸할 때도 멋이 많이 안 나고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딱 좋아하는 그런 사이즈인 것 같습니다. 큼직큼직한데 너무 막 크진 않고 적당히 큰 사이즈 게다가 너무 예쁘고 재질까지 마음에 드는 이 제품 감성 좋아하시는 분들께 저는 굉장히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제품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크리스마스 컨셉 제품이 들어왔다고 했는데 사입에도 그 중에 하나가 이 제품입니다. 크리스마스 컨셉의 사물 스티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물 상자랑 새가 그려져 있고 레터링도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이런 양초도 있고요. 자동차 너무 예쁘죠, 이렇게. 한 디자인당 두 개씩 있는데 요거 하나는 금박 테두리가 없고 하나는 금박 테두리가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우리 귀여운 눈사람도 있고요. 요런 촛대 그리고 나비 테두리 요런 프레임도 있습니다. 다음 제품입니다. 요거는 이제 크리스마스 컨셉의 다이컷이에요. 사이즈는 꽤나 크고 중간에 이렇게 반짝반짝 금색 반짝이가 들어간 게 보이시나요? 요런 단순한 빨간색 종이가 아니라 반짝이가 들어간 종이입니다. 이게 사이 다이컷 치고는 꽤나 두꺼운 두께감이에요. 그래서 사용하기에 불편함이 크게 없으실 것 같습니다. 요런 디자인도 있는데 굉장히 얇지만 보시면 너무 팔랑거리지 않아서 사용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프레임도 있어요. 녹색, 약간 연핑크 색상의 프레임도 있고요. 밝은 그린, 기본 화이트. 근데 이것도 그냥 화이트가 아니라 질감과 반짝이가 들어가 있어요. 요거 마지막 제품 요거 같은 경우는 종이의 재질 차이인지는 모르겠지만 얘는 조금 얇은 느낌이 듭니다.
요거 말고는 딱히 얇다고 느껴지는 제품은 여기서 없었어요. 오늘의 마지막 신상입니다. 크리스마스 스티커, 크리스마스 다이코트 있었으니 크리스마스 배경지도 하나 들어와야겠죠. 요런 빈티지한 크리스마스 배경지가 들어왔습니다. 두께감 조금 얇고 비칠 것 같지 않은 그런 재실입니다. 산타 얼굴 그려진 것도 있습니다. 이런 제품 편지를 써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액자 프레임이 그려진 것도 있고요. 트리랑 엽서, 크리스마스 다코 같은 거 하실 때 이런 배경지가 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 실제로 사용했을 때 너무 예쁘거든요. 크리스마스 배경지가 하나 입고가 되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센시어리의 사입과 자체제작 상품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번 신상에서 톱브에픽 세 가지를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세 가지를 골랐습니다. 마지막에 보여드렸던 요 크리스마스 배경지 너무 빈티지하고 예뻐서 요거 하나 골랐고요. 또 요거 중간에 보여드렸던 인물 스티커 있죠? 약간 무광 매트 팻. 인물 그림체나 분위기 그리고 재질까지 너무 마음에 드는 제품이라서 요거를 골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숫자랑 특수기호 스티커 흑백 있죠? 요거 디자인이 너무 예쁘고 크기도 마음에 들고 특수기호까지 있는 게 또 마음에 들어서 세 가지를 이번에 골라봤습니다. 이번 센시어리 신상은 이미 오픈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구매하시고 싶으신 제품은 가셔서 옵션도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둘러보시고 구경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이번 신상도 많이 사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할게요. 안녕.